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일부러 잡은 건 아닌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는 자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공교롭게 임직식이라 오늘 말씀과 또 굉장히 유사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블라디보스톡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우리 열 분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포럼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제가 맡은 그 시간은 3박 4일 동안 집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전달하는 거였었습니다. 거기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나중에 또 현장에 가서 전달해야 될 분들이고 실제로 러시아 각 지역에서 평신도이긴 하지만 사역을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라 제가 그런 좀 나름 사명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분들은 한 7분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저는 다 블라디보스토크 그 도시에서 온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뭐 제 이름은 딱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 그중에 그 호두소 세르게이 목사님이란 분도 한 분 계셨어요. 현지인 러시아 분인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끝났는데 기차를 타고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가냐 그랬더니 3일 간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오늘 도착해서 지금 아마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나. 아마 어제나 오늘 도착했겠죠. 우리하고 같이 끝났는데 그렇게 먼 길에서 오셔서 훈련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보통 비행기로 4시간 또는 2, 3시간씩 걸리는 데서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잠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3개월을 합숙합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있으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참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그분들은 현장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그분들에게도 집중 시간이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것 자체가 관광도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옛날에 극동사령부, 러시아 극동사령부가 있던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간인들이 통제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되면서 그곳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현장은 그 군사도시다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 그 전에 금년에 거기서 APEC이 있었죠. APEC이 있는 바람에 조금 도시가 여기저기 좀 개발된 부분은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좀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참 저희가 그렇게 원한 건 아닌데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씩 계속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졸지 않고 다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좀 부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분들이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띄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띄고 왔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이후에 중세시대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90% 이상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을 압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약속한 책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맺은 약속의 책이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체결한 책이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약속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이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그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체결하면 그 약속은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는 이 시간이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서도요, 너희가 나의 말을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면은 못 지켜요. 그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지킵니다. 지키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말씀은 믿는 것이지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현장을 보고 오면 감사한 건 뭐냐면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자주 듣지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도대체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되고 있단 말이냐?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거기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가서 그들이 외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부분에 또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필리핀 팔라완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대만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이번에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는요.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아,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고 오는 중요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시간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제가 세계복음화를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저는 계속 현장을 나갈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3월 달엔 또 가고 5월 달에 또 가고 계속 갑니다. 제가 건강이 허락되고 제가 사명이 멈추지 않는 한은 움직일 겁니다. 같이 움직이시면서 현장을 보시고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한단 말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다라면 과연 우리에게 경제가 굳이 필요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이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게 다라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넓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처음 부를 때마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부르셨다.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너로 인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전도 제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예, 아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걸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분이 육신적인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 그 인간이 바로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5장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런 얘기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가 꼭 알아야 할 게 뭐냐.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은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게 뭐냐면 나는 뭐 이렇게 복이 없어. 이런 성도들이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그래요. 왜요 그러면? 일도 많고 무슨 문제도 많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사람들은 흔히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이게 육신적으로 잘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뭔가 이게 편안하고 안정된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은혜에 속하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진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냐고요? 그럼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은혜를 하나도 못 입고 죽은 건가요? 열두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든. 그렇죠? 야곱도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은혜를 하나도 못 입은 걸까요? 아닙니다. 은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오해하는 거죠. 창세기 3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 다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은혜 아닙니다. 물질이 오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물질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물질은 그냥 하나의 중립적인 가치예요. 하나의 그건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성공은요. 성공도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은혜입니까?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거. 은혜 입은 자가 성공하는 거죠. 은혜 입은 자가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 겁니다. 요셉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예가 돼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총리가 돼도 상관없고 이미 은혜를 입은 거죠. 감옥에 갔다 노예가 됐다고 해서 은혜가 안 있고 총리가 돼야 은혜 있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은혜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이죠.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야말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것. 우리는 사실은 이 은혜를 못 입었으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못 입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지옥처럼 살았을 겁니다. 은혜를 못 입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서 끝났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라면 바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은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인간은 결국 저주라는, 재앙이라는, 지옥의 심판이라는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옵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버려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전에 부모님들은, 아이고 내 운명사주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고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배우든 못 배우든 다 그래요. 이게 끝난 거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죠? 옆 사람 보세요. 아, 이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분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이렇게 딱 봐줘. 아, 이분은 원래 조상이 침팬지인데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오늘날 좀 볼만하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침팬지가 발전돼서 볼만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었어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원래. 요즘 뭐 고고학적 뭐 이렇게 발굴된 거 보셨어요? 이라크인 거 어디서 뭐 3천만 년인가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벽화? 인간이 개 목에다 줄 끌고 가는 거 나왔어요. 거기서 인간이 개 목 줄 이렇게. 근데 지금 그 나라에 있는 그 개하고 똑같대요. 이렇게 목에 흰 줄 있고. 그러면 그 진화가 됐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그거 쓴 기사. 내가 중앙일보인가 뭐 읽었는데 너무 웃겨요. 원래 늑대를, 어느 날 늑대 중에 한 녀석이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잘 해주다니까 말을 잘 들어서 어느 날 목에다 줄 매가지고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개가 됐다. 그건 지금 이 글을 쓴 이 기자의 상상력이지. 지가 가 봤나? 뭐 늑대가, 그 미친 늑대가, 정신 이상 있는 늑대가 하나 찾아와가지고서 그 쫓아다니더니 그날 뭐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통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슨 진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썼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개가 됐고 개의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돼서, 야, 참.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차나 잘못 박혀버리면 그게 모든 걸 이상하게 상상하는가 봐요. 아닙니다. 그 그림을 봐도 그냥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개는 개대로 원래 창조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된 거예요. 뭘 진화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간은 비로소 참 행복 만족이 와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존재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래서 허망한 구름, 뜬구름 같은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 얘기했잖아요.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 잡으려고 달려온 것뿐이다.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솔로몬이 첩이 몇 명이었다고 했어요? 1,000명이에요. 첩을 1,000명 뒀으니까 제법 많이 노력한 거지. 좀 많이 가져봤지. 그런데 뭐라고요? 그거 역시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그게 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러는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창조된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사단에게 잡힘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타락한 천사 때문에 그 사단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고 그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그 가장 행복한 상태를 버렸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보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인생을 네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인간에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이거는 그 죄에서 파생된 결과들인 것이지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분리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사단은요, 그 분리를 조장하는 게 사단이에요. 지옥은요, 분리된 상태에서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요, 사단, 죄, 지옥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분리된 상태, 하나님 모르고 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리된 걸 인간이 노력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헛된 노력을 해요.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될까? 뭔가 선행을 많이 하면 될까? 뭔가 나의 욕심을 많이 버리면 될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답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노력은 다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바늘을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그건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분리 상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 분리 문제를 전혀 모르고 다른 건 열심히 해봐야 의미 없는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미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라고 하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거는 할수록 손해요. 할수록 낭패고 할수록 후회할 일만 나옵니다. 여러분, 점쟁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한번 점쟁이 말이 맞춰보세요. 점쟁이 말이 여러분 맞추면 그게 더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완전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 함보철강. 그래서 인생 저렇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처음에 몇 번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인생을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확대버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친구 따라 한번 빠찡꼬 하는데 갔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리 땡겨도 안 돼가지고 다 잃었대. 근데 자기는 따라갔다가 심심한 김에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했는데 땡겼는데 그게 뭔지 몰라. 잭팟이 터졌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뭔가 막 터졌대. 뭔가 이렇게 딱 맞았나 보지. 동전이 막 쏟아져. 그 사람 지금 거지 돼 있어요. 그 터지는 날로부터 이 사람은 빠찡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란 건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불로소득 좋아하면 망해요. 불로소득 좋아하면 지나가다 돈 주셨다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누구 주든가 해야지. 그날부터 그 사람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인생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를 입는 자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어느 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믿어졌냐?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노력을 해서 믿어졌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단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거 참 은혜죠. 그 은혜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로다요.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 중에 은혜로다. 그날이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이 구원받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뭘 노력을 많이 했더니 어느 날 구원받고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그 순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님 죽으실 때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강도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그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누명 쓰고 억울하게 죽고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여기 왜 죽게 됐지? 그런데 이 강도가 강도짓만 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사람들 그 정보를 많이 들었는가 보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강도가 그 순간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럼 당신이 영원한 세계를 다 지배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천국에 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 강도가 그 은혜지요. 죽는 순간 그 강도가 딱 깨달은 게 은혜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뭐 공부를 했습니까? 위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어떻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순간 몇 마디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이릅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 그 순간에 그런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시간표는 주님 손에 있어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이 언젠지.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알게 해요. 그게 지금이요.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수렁에 빠진 거로 비교합니다.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설명을 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것 같은 것이다. 그 새가 아무리 몸부림쳤들 그 사냥꾼의 올무를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냐. 사냥꾼보다 강한 누가 와서 그 그물을 찢어줘야 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서 끊어줄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서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한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문제가 올 겁니다.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그게 정말 믿어지시면 은혜지요. 그래, 내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내 인생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믿어지신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 내 인생 문제 내 문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창조주가 개입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났던 모든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와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뭐 그냥 제가 하는 걸 따라서 의미 없이 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분명히 마음을 담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건지 내 감정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어떤 분이더라고 뭔가 가슴이 뜨끔하고 짜릿하고 막 그래. 아닙니다. 아무 느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그렇다면 사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은혜를 모르게 하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영접한다고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뭐 내 문제 해결하겠어?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를 안 맡기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 위에는 내 인생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 행복해져. 그건 사단이 메시지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감사할 것 같죠? 아닙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왔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누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가장 무너뜨리기 쉬워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거기에 사단은 공격하겠죠. 또 전도자.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그걸 계속 공격하겠죠.
어떤 분이 자기는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부끄러워서요. 왜요? 그랬더니 얘기했다.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거 어떻게 당황해서 그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늦었을까요? 사단이 늦은 거예요.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어준 건데, 아니 축복을 주는데 거절하면 그 사람이 문제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 얼마나 엄청난 지금 축복을 내가 던지는 날임.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건데요. 당당해야죠.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복음 못 전하게. 막 그거 괜히 부끄러운 거 아니냐고.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한 영혼은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돌에 맞아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건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부끄러움이 무서워서 못 전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약간 이상하게 볼까? 그 시선 때문에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 누군가는 그 복음 몰라가지고 끊임없이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매일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한번 알아만듣는다면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일인데 그게 내 부끄러움 때문에 못 자란단 말입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난 그게 사단이 속인 거라고 봐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그 중요성을 모르게 하고 분리된 상태에 오는 그 저주를 모르게 하고 그거죠. 사단이 뭐 욕심내라 사단도 수준이 있지. 그걸 속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안 하는 거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 만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이 그거에 공격을 하지 뭐 우리 사과 하나 못 먹게 하고 사과 먹은 거 욕심나게 하고 그런 데 공격하겠냐고요. 사탕 하나 뺏어 먹어라 뭐 이런 데 공격하겠냐고. 그렇게 사단이 한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이 가장 큰 공격은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게 느끼며 살도록 하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하고 사람들 매너 있게 사는 거. 그래, 그렇게 살아라. 사단은 그럴 겁니다. 그래, 너가 매너가 있다. 너가 걸신사적이다. 너 아주 예의 바르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는요,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좀 모욕을 당하면 좀 어떠냐? 네가 좀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면 좀 어떠냐? 내가 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 좀 어떠냐?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 좀 지고 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적당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너무 내 개인의 어떤 기분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생사의 문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잖아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건 생사의 문제지. 복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는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뭐 예의를 차린다? 내가 볼 땐 어불성설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꾸 헷갈리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떠냐? 아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진화됐어.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세상 가치거든요. 그리고 막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마.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론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 불신자의 모습, 그
껍데기 보고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무지하게 화려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럴듯해요. 밤에 네온 사인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침에 가보세요. 그 뒤에 뭐가 있나? 더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겉으로만 화려하지 속은 다 썩어 있어요. 세상에 그 화려한 모든 이론과 주장들은 그 내면을 가보면 다 썩어 있어요. 살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껍데기 보고 속지 않기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상에 커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임직 받는 분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임직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일어났던 문제예요. 이건 오래된 문제예요. 이건 사단이 그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혈과 육과 싸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랬다.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외모, 인격 가지고 뭐 이 사람이 품성, 규모 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다 저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하나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가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창녀의 집에 갑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이 문제예요. 그걸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욕먹었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상관없는 겁니다. 살인자면 어떻고요. 도둑놈이면 어떻습니까. 오네시모 노예고 도둑이었어요. 바울이 그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것의 복음으로 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영적 세계를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야 사단이 꼼짝 못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규모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건 이렇게 뭐 성격이 이렇고 인품이 어떻고 뭐 그 사단에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다 속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못 살릴 사람이 없고 율법은 못 죽일 인간이 없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세요. 다 허물 있지. 다 문제 있지. 다 죽일 수 있어요. 다 난도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멘이죠? 이 눈을 여러분이 오늘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는 분들은 이 눈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단단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지켜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세 가지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여기 나옵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전도자의 직분, 임직의 직분이 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요, 뭐 어떤 스펙이 있고 무슨 막 자격증을 주고 막 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게 아니지요. 세상은 그 직분에 따라서 뭐 돈을 받거나 그 대가를 지불받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사실 어떤 면에서요, 직분이 높을수록 헌신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볼 때 장로님들이 헌신 제일 많이 하거든요. 세상은 아마 반대로 장로 직분이 다 보면 월급을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일 많이 헌금 아니에요. 세상과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한다는 뭘까요? 거기 나옵니다. 3절, 5절.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 꺼리끼지 않게 하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슨 얘기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달지라도 내 직분에 자긍심, 자부심,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요, 다가올 재앙을 막는 사람이요, 시대의 저주를 막는 사람이 이 직분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시대 재앙 못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막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대사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직임입니다. 아멘. 예, 집사 거룩한 직임이에요. 권사 거룩한 직임이에요. 안수집사 거룩한 직임이에요. 장로 거룩한 직임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요즘 그냥 대충 그냥 집사래. 집사래가 뭡니까? 저 사람 집사래. 그게 그 직분을 너무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인데 여러분 실장, 과장, 부장은요 천국에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집사, 권사, 장로는 하나님이 알아줄 거예요. 야, 네가 집사였구나. 네가 권사하다 왔구나. 네가 장로였니? 그럴 겁니다. 아멘. 저 삼성 회장 가보세요. 하나님 그 회장 앞에서 쩔쩔 매겠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무슨 그 돈 몇 푼 가진 회장한테 쩔쩔 매겠어.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장로가 오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날 겁니다. 네가 참 귀한 일을 하다 왔다. 직분의 가치를 좀 알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6절로 7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무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얘기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사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수고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를 갈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져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그릇을 갖기를 주의하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 자, 한번 부릅시다. 8절부터 예, 쭉 보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는 아이고 저것들 거짓말만 하고 다녀. 그렇죠? 천국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의 모든 죄는 끝나. 그러면 불신자가 보면 속이는 자가요. 그죠? 뻥치는 사람처럼. 허망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이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또 뭐라고 합니까? 무명한 자 같아. 아이고 이 누가 예수 믿어 알아주나? 아닙니다. 하늘에서 알아줄 겁니다.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아이고 예수 믿다가 저렇게 아깝게 죽으면 뭐하나?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것 같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아닙니다.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죽임도 당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 안 돼서 낙심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 그 사람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라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난한 겁니까? 돈이 없는 게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 가난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가장 부유하고 당신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시십니까? 그런데도 나는 없다. 가난하다 이 얘기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전도자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것이며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감당하겠어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자, 하나님은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의 유일한 사명은 뭐냐? 재앙 막는 사람입니다. 재앙 만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들어감으로 그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재앙을 베드로 요한이 바꿨어요. 세상은 온통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그것을 살려야 하고 그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무기입니다. 의로운 무기. 여러분 이 무기를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무슨 무기가 있어요? 말씀의 무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로 세상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에게 것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듣고도요,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아이고 오늘 목사님 헌께 뭐 가진 게 있다는데 갖긴 뭘 내가 가져, 뭐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거지. 또 이제 나가는 순간 내가 그 얘기했죠. 교회 문 밖에는 거대한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이 지우개가 여러분의 뇌에 들은 말씀을 싹싹 지워요. 다 싹싹 지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갈 때 잊어버리고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교회 처음 왔던 느낌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조금 길지는 모르지만 집에 가서 좀 들으세요. 그래서 각인을 시키시고 예배 끝나고 포럼하세요. 각인입니다. 각이 바쁘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가셔요. 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예찬을 그 준비하느냐? 그 예찬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준비하는 분들. 근데 그거 매주 하느냐? 식사하면서 포럼하면서 각인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분들은 아세요. 내가 이 밥하는 게 이게 무슨 힘든 일을 왜 하냐? 아닙니다. 성도들의 말씀 각인하는데 이거부터 좋은 게 없구나.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예? 복음이 체질되지 않으면 율법 체질돼요. 기도가 체질되지 않으면 한계 옵니다. 전도가 체질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내려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로 각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 재앙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에게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히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자의 귀한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장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장 유명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비밀 붙잡고 날마다 입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